아저씨가 사업하시네요? 네, 맞아요. 고비고비 넘어왔다 이래요. 예, 맞습니다. 힘들어도 아주 많이 힘들었다 이래요. 아, 네. 올해는 올해 중반기 하반기에부터 터지겠어요. 아, 진짜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규모가 그냥 발로 혼자 발로 뛰는 사업했다 이래요. 네, 맞아요. 근데 앞으로는 동업 관계인지 아니면 직원을 채용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하지는 않는다 이래요. 예, 지금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그쵸? 예. 규모가 좀 커진다고 그래요. 아, 네, 맞아요. 언니야는 직업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네. 알바로 그냥 그냥 알바로 그냥 다녀요? 네. 자녀는 하나, 딸 예, 하나? 맞아요. 아. 딸 하나 있습니다. 요거 물건이겠는데? 대준에도 언니네도 네. 언니 엄마 성이 뭐가 돼요? 김씨야. 대준의 엄마 성은 어떻게 돼요? 장씨야. 대준의 쪽도 그렇고 언니네 쪽도 그렇고 우리 같은 사람 있네요. 예, 맞아요, 선생님. 그게 다 보이세요? 보이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언니하고 대주부는 다행인지 어쩐지 몰라도 약간 이렇게 삶의 기복은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약간 비켜가는 형국인데 이 딸은 우리네 같은 그런 게좀 강해요. 네.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직업 선택을 했어요? 네, 지금 어떤 거?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이요? 네. 지금 학생은 아닌 것 같고. 네, 아니에요. 지금 근데 무슨 뭐 학원을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연기 학원을 다니고 연기 있습니다. 학원이요? 네. 연예인 지망생입니다. 뭐 탤런트? 예, 배우로 나가려고요. 아, 얘는 참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었거든요. 얘는 우리 같은 사주가 강하기 때문에 네. 비켜갈 수 있는 게 연예인도 우리 같은 사주라 해요. 저희 쪽에서는. 네. 예. 그래서 연예인 쪽으로 발복을 할 수, 지금 얘가 3년. 3년이면 그래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상황이 될 거예요. 정말요, 선생님? 예. 아. 근데 그동안에 참 수고 많았다 이래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어렵고 힘든 고비고비를 네. 대주분 사업이 주저앉을 때는 진짜 완전 밑바닥까지 주저앉았고 네, 맞아요. 진짜 죽지 못해서. 언니 죽으려고 약 먹은 적 있어요? 에이, 애기 아빠 사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그런 것도 나오세요? 그래도 아저씨 사업이 너무너무 바닥을 쳤다 해도 언니가 살아줘야 네. 아저씨도 힘이 나서 또 다시 일으키잖아요. 아, 네. 그 지금 모든 게 지금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찾아왔거든요. 잘 어떨까? 될까? 네. 또 다시 고난이 오지 않을까? 네. 그 기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기간이 10년 안쪽이라 이러는데? 예, 맞아요. 앞으로는 뭐 네. 중간중간에 어차피 사업을 하다 보면 네. 고난은 오게 돼 있어요. 아주 큰 사업체 아니고 큰 사업체들도 고난이 오잖아. 네네네네. 근데 여태까지 왔던 그 고난은 다 피해갔다 이래요. 아, 예,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자그마하게 이제 부딪혀 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때 잘 헤쳐나가면 되시고 지금 네. 현재 대주분이 관제 걸려 있어요. 네. 요 관제도
뭐큰 관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잘 합의점 찾아서 잘 해결이 무난하게 될것 같고, 아, 예, 그렇게 될것 같아요, 선생님. 중요한 거는 대주분이 언니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고난을 길게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몸수가 지금 몸 무너지는 형국이다 이래요, 두분 다. 예, 몸이 요즘 안 좋긴 안 좋아서. 대주분도 안 좋고 언니와도 안 좋고. 예. 언니 핑핑 돌아요? 네, 요즘 병원 가보셨어요? 안 그래도 가려고요. 병원 가봐야 진단은 안 나올 거예요. 아, 왜 그런지. 나오는 대로 말씀드려요. 네. 지금 저희 같은 그 상황으로 돌입을 하는데, 풀어먹고 살 사주는 아니에요. 우리 같이. 그냥 아, 요 고비만 네. 그냥 잘 넘어간다 아, 네. 생각하시고 마음에서 편안하게 먹고, 왜냐면 그동안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돼요. 아니, 근데 요즘 좋아서 그냥 마음도 편하고. 가정도 이제 평화롭고. 네. 딸내미가 꽃이네, 꽃. 꽃. 이 집안의 그런가요, 꽃. 선생님? 예. 잘 됐으면 좋겠어요. 대주분도 뭐, 아낙보다는 네. 꽃을 더 좋아하네, 딸내미를. 응? 네. 아주 애지중지하네, 그냥 아주. 근데 요거는 아주 연약해 보이면서도 연약하지 않네. 네, 되게 강해요. 남이 봤을 땐참 연약한데, 네, 진짜 그런데 강인해요. 혼자서 다 헤쳐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네는 몸수만 조심하면 될것 같고, 아, 예. 딸내미 진로에 네. 응원만 해주면 될것 같고. 아,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우, 잘 되면 다시 찾아올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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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